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단계에서 출산율 저하는 막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출산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갈 때까지 가봅시다. 어떻게 됐지? 자, 댓글이 길거든요? 바로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다, 내 주변은 안 그런다, 변명해도 통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출산율은 한번더 역대 최저, 전 세계 최저 기록 경신적이고, 한반도, 다시 읽을게요. 한반도 역대 최저, 전 세계 최저 기록 경신적이고, 연애 안 하는 청년이 더 많고, 결혼 부담금은 여전히 남자가 몇 배는 더 많고, 맞벌이 비율 OECD 하위권, 동전의 지수, 소득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정도도 하위권이라, 결혼으로 소득 분배가 이뤄진다는 기사도 있고,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리스크가 있는데, 남자들이 왜 희생해서 결혼해야 돼? 윗세대들이 기러기 아빠하고 본돈 대부분을 뺏겨서 용돈으로 생활하는데 아내가 돈 관련 내역도 마음대로 못 보는데 그 정도면 노예 아님. 남자가 평균 소득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문화는 한국 여자들 위주였음. 대출까지 받아서 호캉스 가고 오마카세 먹고 인스타에서 주변에서 하는 것다 따라하고 JP 모건 피셜 1인당 명품 소비량이 한국이 미국보다 클 정도라고 했음. 마통 터지면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4월 초에 거지 단톡방이 수백 명방 여러 개가 생김. 이런 속임수에 앞으로도 속지 말고 남자가 번 돈은 남자가 써야 된다. 그래야 남자의 친화적인 속임 문화, 기업이 생기고 그런 기업에 영향받는 정치 세력이 생김. 사실 쓰는 것보다 금융소득과 금융자산을 만드는 데더 좋다. 연평균 10% 복리를 매월 100만 원씩 40년 투자한 게월 200씩 30년 투자한 것보다 나으니까. 라고 적어졌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결혼이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아요. 굉장히 안 맞습니다. 출산율은 뭐 부동의 꼴등이에요. 부동의 꼴등.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건 1등하고 좋은 건 꼴등하잖아요. 저출산율은 안 좋은 거죠. 근데 안 좋은 거 1등. 그리고 연애율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못쏠 남녀가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연애율이 낮다는 건 여자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 남자도 안 좋지만 특히 여자한테 좋은 게 아니야. 왜냐? 보통 여자가 어떤 그런 장점을 최대한 발산할 수 있는 분야가 연애예요, 연애. 근데 남자가 안아주니까 연애를 못 하는 거야. 보통 대한민국 여자들은 굉장히 수동적이라서 자신들이 가지 않거든요. 남자가 와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남자가 다 맞춰주기 원하죠. 근데 남자들이 안 가요. 확실히 안 가. 20대 중반만 되더라도 남자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원래 20대 남자라고 하면 좀 짐승 같은 마인드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한번 좀 여자하고 한번 좀 잡았으면 좋겠고, 성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맥시멈으로 좀 뿜뿜대는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컨트롤 잘해요. 놀라울 정도로. 요즘에 보면 20대 남자들 또 여자들 상태 안 좋다. 돈 아깝다. 감정 낭비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나이 때는 여자가 상태가 안 좋아도, 아, 내가 급하니까.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맞추고 막 연애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이제 안 해줘. 안 해주고 여자도 연애 못 해. 물론 여자가 연애하기 남자보다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길가면 느낀 건데 요즘에 확실히 커플이 없어요. 커플이 진짜 없어. 어느 정도냐 하면 여자들끼리 약간 팔짱 끼고 걷는 거 쉽게 볼수 있어요. 원래 신내나지 번화가 같은 데는 커플들이 많았거든요. 많은데 이제 보면 여자들이 이제 3, 4, 5 이제 몰려든 게 쉽게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건데 요즘에 동성연애도 많아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약간 친구 같지 않고 약간 애인같이 보이는 여자 두 명이래 걷는 거를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서로 친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 약간 동성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동성 커플도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남녀끼리 연애를 못 하다 보니까 생긴 문화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대한민국이 사실 동성연애는 사실 그렇게 존중받지는 못합니다. 인정해주지도 않고요. 법적으로. 자, 그리고
결혼 부담금은 여전히 남자 몇 배는 많고, 맞잖아요. 남자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남자들은 그런 거죠. 내가 왜, 이제야 한 명에 내가 왜, 많은 걸 갖다 바쳐야 되냐.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 하더라도, 같은 여자끼리 하면 빨리 깨진대. 롱런하지 못한대요. 롱런하지 못한대. 그리고 아무리 동성애가 많아져도 이건 지지율 올라오지 못합니다. 절대 올라오지 못해. 그리고 이건 굉장히 한시적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득 동전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반만 결혼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OECD 최하위권입니다. 최하위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반만 결혼이 거의 없다는 말이 돼요. 웃긴 게 뭐냐 하면 항상 반반결혼 얘기할 때마다 남자는 반반결혼 본 적이 없는데 여자는 반반결혼 많다 그래. 예. 네. 저는 살면서 반반결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반반결혼 많다 그래. 그럼 한쪽이 거짓말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제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거짓말 한쪽 누굴까요? 통계에서 봐봐. 통계에서도 반반결혼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짓말한 한쪽밖에 없죠.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전체에서 상당수 지분을 차지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자기 눈에 띄는 거 있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 띄는 게 몇 개 보이잖아. 그걸 굉장히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요. 몇 개 없는데. 반반결혼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야. 있게 하겠지만 전체에서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여자분들은 몇 개 되지도 않은 사례를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자기들한테 뭔가 득이 된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야. 멍청하게 보는 거죠, 이게. 자꾸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니까. 이혼 시 재산 분할 리스크가 있는데, 맞죠? 남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죠. 엄청난 리스크가 있죠. 물론 여자도 리스크가 있어. 근데 남자 리스크가 더 커요. 왜냐, 남자는 결혼할 때 많은 비용을 부담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희생해서 결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희생을 하는 게 맞는데 왜 남자만 희생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원래 결혼하는 게 남녀가 같이 희생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은 남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여자는 희생을 안 하는 쪽이야. 이득을 보는 쪽이에요. 누구는 이득을 정말 많이 보고 누구는 희생과 손해를 많이 보는 쪽이야. 밸런스가 안 맞아요. 누가 봐도 그래. 누가 하겠냐고요. 그렇게 해도 행복한 결혼생활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이혼율이 말도 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자들은 돈 관리를 못해요. 왜 결혼할 때 돈이 없겠어요? 돈 관리 못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 관리 못한 여자가 어떻게 결혼 시장에 나와요? 자기가 버는 돈도 관리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 결혼한다고 바뀝니까? 가계부도 안 쓰는 사람도 진짜 많을걸? 자기가 매달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도 모를걸요 아마. 그런 사람 태반인데 그런 사람이 왜 결혼식장 나와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닌데. 생각해봐 여러분. 결혼하고 나왔는데 모은 돈이 없다는 건 그만큼 돈을 허투루 많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많이 썼다는 거 아니야. 그럼 돈 관리 못한다는 거잖아. 돈 관리 못하는데 왜 경제권을 줘야 되나? 이 말입니다. 경제권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결혼할 때 지분이 적게 차지했잖아. 왜 공동명의 하자 그래. 공동명의. 집 사는 데 얼마 보태지도 않았으면서. 아예 안 보태고 혼수만 가지고 온 주제에 혼수 얼마 한다 그래. 혼수 가격 얼마 오르지도 않았더만. 근데 집 가격은 청정부지로 올랐잖아요. 자기들 가진 거로는 아파트 현관도 못 샀는데 무슨 아파트 공동명의 하자 그럽니까. 그러면서 아파트 대출받으면 생기비 있으면 남자가 다 갚아야 되고. 자기는 안 갚고요. 그 여자들이 왜 신축 아파트 가자고 하는지 아세요? 신축 아파트 왜 가자고 하냐면 일단 주변 애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차피 영끌해서 들어와도 남자가 갚을 거니까. 남자가 영끌해서 아파트 사도 어차피 남자가 돈 벌어서 남자가 갚을 거니까 난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런 마인드야. 여러분 그런 마인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자기가
이득 보려고 하고 손해는 안 보려고 양보는 없고. 거의 뭐 칼하는 강도죠, 여러분. 그리고 여자분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소비에 너무 막대한 돈을 써요, 막대한 돈을. 말도 안 되게 막대한 돈을 써. 명품을 쉽게 사고 비싼 음식을 쉽게 먹고 그리고 여행을 자주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적게 벌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많이 쓴다고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많이 써요. 예. 통계청에 나온 여자의 월급을 보면 200만원 초반대입니다. 200만원 초반대 세금 대고 나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엄청 많이 번다고 볼 수 없어. 그리고 여자분들이 대부분 대도시에 있단 말이에요. 예, 대도시에 많이 있어요. 대도시에 있다면 문제가 뭐예요? 유지비나 돈이 많이 나가죠. 월세도 많이 나가고 거기 음식점이나 각종 이제 부딪혀도 돈이 많이 나가. 왜냐? 그런 인프라가 좋은 것은 땅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땅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 배달요금도 비싸고. 근데 그걸 감당할 만큼 돈을 많이 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모아. 지금 보면 내가 장담하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분들 중에 상당수 통장에 돈이 없을 거야 아마. 네. 돈이 없어요 이게. 왜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여자라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량 230벌 세금 떼고 근데 내가 사는 곳이 어디를 잡을까? 마포구 동교동 오피스텔을 잡을게요. 마포구 동교동 오피스텔 한번 볼까? 동교동 오피스텔 얼마나 하는지. 동교동 여러분 비쌉니다. 마포의 4플레이스죠. 홍대 중심지이기 때문에. 한번 얼마나 하는지 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허, 비싸다. 예, 지금 마포 동교동 월세 보니까 보증금 5천에 월세 50. 월세, 보증금 160, 월세 160. 야. 이거 200 가지고 안 되겠는데? 제가 한번 얼추 잡아보는데 자, 오피스 잡아놓고 월세로 우와 85만 와 동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80m가 없어요. 오피스에 80m가 없습니다. 네. 85만원 75가 있긴 있는데 100만원도 있어. 와 95만원도 있고 이거 80m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홍대 입구역 근처 이 동교동 와 100 넘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거기서 한 월세로 80만원 나간다 치고 관리비까지 한 100만원이죠 100만원에 대해서 아이폰 씁니다. 아이폰 또 요금제 5G 비싼 거 써가지고 그 매달 야간에 폰값 이제 할부금까지 해서 13만원 나가. 그럼 113만원 거기다가 매달 이제 배달음 시켜 먹어요. 배달음 시켜먹어서 10kg만 7, 80만원 나가. 거기다 인터넷 쇼핑 몇 개씩 구매해요. 그러면 돈이 없어. 돈이 없다니까. 그래서 아마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 결혼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분들이 만약 결혼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그분들 직장이 대부분 평생 고용이 안 됩니다. 고용이 안 돼요. 나이 먹고 나와야 돼. 뭐 할 거냐 말이야. 그래서 난 좀 심각한 게 그런 겁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소비로 다 가버려요. 소비로 다 가서 결국 모은 돈이 없고 자산이 모이지가 않고 그렇게 되니까 결혼식장에 나와도 남자들이 바라주지 않는 거야. 바라주지 않으면서 저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K마케인으로 들어오게 돼요. 아 그건 맞아요. 예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월세가 싼 게 맞아요. 예. 서울이 매매가가 비싸지 월세는 쌉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세가. 네. 근데 앞으로 월세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월세가 비싼데 앞으로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줄 거예요. 줄면 다 월세로 전환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 올라가면 저 오피스텔 그 건물주들도 영끌이거든요. 그분 영끌 범위가 커요. 금리 올라가면 그분들 은행에 내야 되는 돈 많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월세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1, 2년 상간에 서울 오피스텔이 그냥 기본 그냥 100으로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세 100. 그리고 원룸만 80? 지금 60이거든. 평균 60이에요, 지금. 50에 60 올라왔어요. 근데 버는 돈은 그만큼 또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에 왔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오히려 구미 같은데, 구미나 청주 같은 이제, 산업단지 형성하는 분들,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돈더 많이 벌걸, 아마? 서울에 자취하는 사람보다? 그리고 그분들이 돈더 많이 모을 거야. 아무래도 주거비용이 싸고, 이제, 일자리 같은 데서 이제, 밥이 지원되니까. 아무튼,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걱정됩니다, 진짜. 걱정돼요. 여자분들 뭐 결혼 안 하더라도 준비해야 될거 아니에요. 애초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소비로 가면 안 됩니다. 소비로 많이 가가지고 모은 돈 없는데 결혼까지 못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남자들이 안 받아줘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사치 심한 사람 안 받아준다고. 이제 연애도 안 하려고 그래. 연애도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좀 마인드를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예? 이 얘기를 욕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고립됩니다. 나이 먹고 아무도 안 받아줘요. 이해도 안 해주고. 그렇게 되기 싫으면 지금부터 소비로 가시면 안 돼. 오마카세 먹으면 안 되고, 여행도 웬만하면 참아야 되고, 명품 구매하지 마세요. 배달 음식도 웬만하면 피하시고, 지금부터 좀 존버하셔야 됩니다. 돈을 모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